하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인기 차트 1위에 올라간 그 게임이에요. Save the Girl. 그녀를 구하세요. 뭔가 계속 선택을 해서 그녀를 구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저 지금 한 번도 플레이 안 해봤거든요. 과연 어떤 스토리일까요? 약간 브레인아웃 느낌 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광고 극혐 게임이라서 광고는 없애고 가도록 할게요. 자, 가보자고요. 도와주세요. 납치당했나 본데? 두 가지 중에서 올바른 선택지를 선택한 건가 보네요. 제가 라이더로 밧줄을 태워볼게요. 파이어! 제가 가위로 싹, 딱, 쑥, 딱, 쑥, 싹 잘라드릴게요. 어머! 고마워요. 자, 다음. 나좀 보내주세요. 누구한테 납치당한 거죠? 문을 어떻게 여냐? 이건 누가 봐도 도끼죠? 누이씨. 좋았어. 쉬운데 너무? 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다리를 만들어서 지나가면 대신에 이게 박스라서 무너지겠죠? 그렇다면은 시멘트로다가 가득가득 채워서 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지. 오! 아 스킨이구나. 새 스킨을 끼고 공짜가 없나? 유기범. 아, 이 자식이었구나, 날 납치한 놈이. TV를 끄면은 어그로가 끌리겠죠? 예? What? 이거는 박스로 숨어야 돼. 에헤? 똑딱똑딱. 아니. 이걸 안 들킨다고? 너무 스무스한데? 비가 쏟아져 내려요. 우산을 씁시다. 헤헤헤헤. 아! 이거 뭐 쉽게 넘어가는 게 없구만. 아, 그때부터는 죽으면 안 되나 보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확률은 50%. 우산 쓰고 가자. 히히히, 안전하게 탈출할게요. 아, 근데 쫓아오고 있었네? 이제 어떻게 도망가지? 자, 뒤쪽에는 납치범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거의 뭐 리액션하기 좋은 게임인데, 의자로 막으면은 가벼워서 그대로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파로 막읍시다. 오케이. 일단 통과. 다음 방은 뭐야? 너무 어둡네? 빠루나 손전등. 일단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손전등을 누르면은 불 켜고, 뭐야? 상식이 통하는 게임이었잖아.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제 시작이었어. 미쳐버린 개가 저를 먹기 직전이에요. 고기로 어그로를 끈다. 내가 불렀는지? 갑자기 먹고 나니까 얌전해지네요. 자, 다음. 오, 불탄다. 위험해, 위험해. 배까지 탈출했는데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면은 골로 가겠죠. 이건 뭐지? 아. 일단은 물수건으로다가 피한 다음에 후레쉬. 히히. 자, 이제는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사다리 아니면은 스킨스쿠버. 그냥 물로 뛰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탈출구가 위에 있다고 하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지 이거는. 에헤. 오! 새로운 스킨! 호달달달달달. 아, 이번에는 탈출은 했는데, 설상가상 비까지 오는 상황이라, 잘못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할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위기 탈출 넘버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를 피하자, 텐트로. 헤헤? 이러니까 갑자기 생존버트가 돼버렸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배가 너무 고파요. 내가 포세이돈이 된다. 얍! 진짜. 어머!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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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두둥 작살로 아작 내버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그로 끌어서 가자. 섬이다. 자,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레벨 8단계. 목말라. 코코넛 주스가 먹고 싶어. 창으로다가 찔러서. 여기 살고 계셨구나. 이제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이거는 에이. 내려쳐서 여미 달달합니다. 식인종 등장인가요? 아까 식인종 나왔다. 딱 봐도 사탕 내놔라 임마. 오 so sweet. 핵이다. 헤어보미 여기요. 도와주세요. 삐리빠라뽕. 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아, 난 이거 그건 줄 알았는데 이거 로켓으로 날려버렸네 내가. 자, 좋아서 무인도도 탈출 성공. 어? 좀비 구간으로 왔네요 이번에는. 뭔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 불을 밝혀보자. 어, no! 라디오로 다른 쪽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될까요? 빙빙빙빙빙빙빙빙빙. 아, 뭐야, 박쥐였네? 어우! 좀비가 등장했습니다. 좀비 숲 닉값하네요, 제대로.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아, 늑대인간이 돼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가자! 아우! 좀비도 쫄아버리게 하는 어마무시한 능력. 전기톱으로 썰어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한데 괜히 이상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 상황에서는 제가 좀비인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비다. 아, 걸렸어. 오, 새로운 스킨 또 장착할게요. 자, 신상 옷 장착하고 뒤에서 좀비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럴 때는 권총으로 자식! 아, NO! 보자. 응? 잠깐만, 이거 저거 아니야? 플랜트 좀비 그거 아니야? 자, 일단 첫 번째 위기는 통과했고 전기가 있고요. 100만 볼트로 갑시다. 물로 저기 전기 쏴가지고 피카츄 소환할게요. 피카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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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좀비 하우스 탈출 가자! 미끄럽게 만들어서, 자, 빠뜨리기! 좀비 구간 탈출인가요? 나이스! 자, 여기 어디야? 유령의 집인가요? I'm Captain America. 아우, 피해주고. 여기 뭐 하는 구간이죠? 누가. 네. 예. 좀비가 토해놨나? 에이씨. 아우, 진짜. 안 돼! 아, 에반데. 자, 낮이 되어서 그냥 증발시켜버립시다. 나이스.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어머! 고스트버스터즈 빙의합니다. 빨아먹어! 거의 뭐 휴이지 멘션이었죠? 깔끔한 마무리. 가자! 길을 막는 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날려버려. 이번에는 양쪽에서 좀비가 쏟아지는 양각이 잡혔습니다. 러닝! 러닝! 장비를 정지합니다. 안 돼! 에라이. 돌진! 이게 좀 생각을 하고 찍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생각 없이 막 하고 있어. 아, 좀비 보스 등장! 보스 구간이다. 어메. 이번은 다른 걸로 소환. 오! 야, 저거 뭐냐? 저 트랙터 어디서 사야 돼요? 신상을 입고 넘어가자 펄짝. 이번에는 도둑? 뭐야 이 자식. 지갑을 주면은 안 되지. 이런 도둑놈은 참교육이 필요해.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아, 경찰. 경찰 부를 거예요? 어, NO! 신호가 안 터졌다. 지갑 줘버려 그냥. 근데 힝 서갔지. 응, 없어. 아, 계속 쫓아오는 놈에게 소화기를 뿌리면은 주변에 민폐니까 바나나로 짜파뜨릴게요. 와우, 나이스. 몰래 도망쳐야 된다. 아지. 이 자식 이거 왜 이렇게 질척거려? 창문 깨고 나갈 수 있나? 뚝. 딱. 가. 에반데. 브레이크! 나이스. 자, 지하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아, 또 계약 또? 살랑. 아이. 이게 맞아? 잠깐 앉아야겠어요. 아이고, 잠깐만, 끈끈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 걸로 끌어내리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옷이 다 찢어질 것 같거든요? 이걸로 하자. 아, 옷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야? 거의 뭐 쇼핑 중독 아닙니까? 옷을 몇 번을 바꾸는 거야? 뚝배기 깨줘! 임마! 임마! 들어가, 그대로! 나이스! 허허, 이 자식 이거 또 훔쳐가려고 그래? 빽! 자, 저놈 잡아, 저놈 잡아! 근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죠? 이거 설마 타임스톤인가? 도르마무. 넙! 빽빽빽빽빽빽. 개능력자네, 뭐야. 사실은 어벤져스였던 건가? 능력이 몇 개요, 이거? 자, 삐삐삐삐, 뭐 지나갑니다.
어우 신스킨.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이브 더 걸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야 이거 재밌네. 약간 한편 한편 그 움직이는 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게임이에요. 어 이거 보니까 스테이지도 굉장히 많은데 언제 각 잡히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2편 바로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바!